오늘 레위기 12장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들을 낳은 여인과 딸을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이 아들과 딸을 낳은 여인에 대한 이 규례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딸이냐 아들이냐 결정이 되죠. 근데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하고 다른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와 딸을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다르냐? 첫 번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이레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이레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레위기 15장 19절을 보면 유출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몸에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되면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피가 유출이 될 때는 이레 동안 불결하다는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레라고 말한 기간은 7일을 말하고 7일이라는 히브리어의 쉐바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의 기간이 7일이죠. 7일이라는 날이 알파벳으로는 자인이라는 단어가 7의 숫자를 갖고 있는데 자인이라는 히브리어는 그 6에 해당이 되는 바브라는 단어 위에 왕관을 씌우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오늘날 메시아닉 주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의 숫자인 바브의 크라운을 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 자인이라는 의미가 제7일의 안식,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 부분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어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신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하다고 하느냐? 아이를 낳으면 피를 흘리게 되죠. 피를 흘릴 때 이 몸을 더럽힌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행위가 그 이스라엘 땅을 더럽혔고 또한 그것은 여인이 월경 중에 부정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즉 땅이 피를 쏟는 것은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된 행위를 하면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것은 월경한 여인이 부정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최초로 땅이 더럽혀지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나요? 창세기 3장에 여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그것을 먹고 나서 그 여자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릇된 행위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짓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더럽혀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게 된다는 거야? 피를 흘리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자녀를 낳는 그 고통이 그에게 있게 되어진다. 이 말씀은 그냥 여자가 아이를 갖고 애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항상 기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겠지만 죄를 짓고 죄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릇된 자가 되어진 죄인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져서 생명으로 아들을 낳는 자가 되려면 해산의 고통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 죄가 다 사해지도록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아들이 낳아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여자가 임신하여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뱀을 저주하신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난 후에 이 여자에게 자녀를 낳는 고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17절 말씀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죄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럽혀졌고 그 땅은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하와가 부정해지고 더럽혀지고 아담도 부정해지고 더럽혀져서 결국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들어왔고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속해 있으므로 사망이 그들 가운데 왕노릇하게 된 것이 바로 땅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것은 유출병과 같다. 피를 흘리는 병과 똑같다. 즉 생명을 잃어버리는 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이 부정하다고 한 것처럼 또 해산하면서 피를 흘리는 것도 유출병과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피를 흘린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몸이 다시 정결함을 입을 때까지는 7일이라는 일회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그러면 일회의 기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입게 되어지는 7일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7일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6일 동안 행하시고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실 때까지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는 죽이는 살인하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거죠. 피를 흘리는 건 살인하는 죄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그가 살인의 죄를 졌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사단이 가인으로 하여금 살인의 죄를 짓게 한 것. 이것은 바로 죄의 결실이죠. 죄의
값, 죄의 결실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죄인이 되어진 자는 사망 권세에 놓이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살인의 죄, 사망에 속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지나서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12절 3절에 말씀하죠.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라고. 그런데 이 표피를 베는 의미는 그동안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 번째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표징이 할례요. 두 번째 할례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이 되어지는 표징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진 표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표징. 그런데 이 표징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할례를 받으신 것을 또한 예표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여기서 누가복음 2장에 말씀한 아기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오셨을 때 모세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7일이 지나면서 8일이 됐을 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할례를 행하러 간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 그는 거룩한 자라. 예수님은 처음 난 자이기 때문에 첫 것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할례를 행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맏아들 첫 것으로 예수님이 드려지시는 것,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이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더럽혔던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레가 지난 여덟째 날에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행한 것은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시는 것을 예표한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서 드려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를 받은 의미가 약속을 가진 자요.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할례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진 사람.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뭐로 얘기를 해요?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첫 아들, 맏아들로 예수님이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이 곧 우리가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나아질 때 그 더럽힌 땅이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7일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해가 되세요? 7일 동안에 우리가 아들로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은 7일 동안에 정결함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본받아 그 안에서 7일 동안을 정결해지는 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7일 동안 어떤 일이 있다고 했어요? 창조의 대략을 보면 빛이 있었고
우리 안에 빛이 마시고 또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고 물과 물이 합쳐지면서 땅이 드러나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 나무를 심게 되어지고 거기에 절기와 시즌이 있게 되죠. 해와 달과 광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단계를 하나하나 행하는 그 7일이 정결 예식을 지내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정결함을 입게 하는 시간. 8일 만에 정결함을 입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림으로 그리면 한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많은 인류가 나왔는데 다 죄인이 된 건데 또 이 많은 인류가 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의인이 되어진 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봅시다. 한 사람 아담이 많은 인류가 나왔고 많은 인류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졌어요. 이건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모습으로 한 아담, 첫 사람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들로 낳아졌어요. 그게 한 사람 아담이 낳았어요. 근데 한 사람 아들이 나오면서 땅이 더럽혀졌어요. 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더럽혀진 땅을 다시 다 정결하게 회복시키셨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나으신 분이 되어져요? 실제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정결함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은 부활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정결하심을 입은 자로 나타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새로 태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새로 태어나는 그날이 바로 8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할례, 영원한 할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을 우리 육체가 다 죽고 새로운 몸을 입는 날, 그날이 8일이 되는 거죠. 완전히 8일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것처럼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는 날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2장 4절 말씀에 그 여인, 아들을 낳은 여인은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된다. 자, 33일을 지내야 정결하게 된다 하는 이 33일을 살펴보겠습니다. 33이라는 숫자는 30 플러스 3이 되겠죠. 30이라는 숫자가 알파벳 라메드 에 해당이 되는데 이 라메드가 30이고 김메리라는 단어가 3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라메드와 김멜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30이라는 숫자의 라메드는 바브라는 알파벳
에서에다가 커프라는 단어가 합쳐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바브는 6이라는 단어가 되고 카프는 20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26은 아도나이, 야훼가 26이에요. 그렇다면 이 30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 그래서 3이라는 숫자도 잘 아시죠? 이미 3은 많이 나누었었으니까 3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3의 하나님. 근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할 때 거기서 통치자의 지팡이 할 때 지팡이 라메드가 바로 지팡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예?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명기 4장 1절에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다고 할 때 가르친다라는 멜라메드 할 때도 라멧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 멜라멧이라는 단어에도 라메드가 들어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정결함을 얻게 하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 족속 중에서 오셨죠. 유다 지파 중에서 오셨고 그리고 규가 다시 말하자면 통치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치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예루살렘을 치리한 기간도 33년이에요. 열왕기상 2장 1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자, 7년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치리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나중에 나머지 열 지파를 다 통합해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면서 결국은 40년 그의 통치 기간에 열두 지파를 다 완전히 통일시킨 것이 33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왕권을 세운 다윗 왕, 이 다윗 왕의 그 통치권, 통치자의 규가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아들로 33년을 살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곧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 규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30세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해서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을 낳는 일, 아들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여인의 정결의식이 주는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괜히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공생애를 하신 년에 33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다윗이 괜히 7년 헤브론에서 정치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33년을 통치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7년, 33년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하고 연결이 또 돼 있잖아요. 다윗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과 이 딸을 낳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딸을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우리 레기 12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을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니 애를 낳으면 산열이 깨끗해지는 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아
야 되는데 어찌 아들을 낳으면 33일이 돼야 산열이 깨끗해지고 딸을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깨끗해지냐는 거예요. 여자를 낳으면 두 일회 동안 또 부정하대요. 더블이야. 왜 여자를 낳으면 두 일회 동안 부정하느냐. 여자를 낳는다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무엇을 낳았어요? 죄를 낳았잖아요. 하와가 죄를 낳고 결국은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했죠. 자, 이 의미를 아담과 하와만 가지고 볼 때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하고 아담에게도 먹게 해서 아담도 죄를 짓게 한 이 말씀은 온 세상의 인류에 나와 있는 모든 인류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그래서 여자가 범죄한 범죄로 인해서 남자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지불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인류의 모든 죄, 여자가 죄를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죄값을 죄인처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하와가 준 대로 먹었고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그대로 그가 담당하시면서 이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관계가 동일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와 동일한 관계다. 그래서 여자를 낳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13에서 15절 말씀을 읽으면 아마 이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라는 거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의 죄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되었고 또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져서 결국은 하와의 죄를 얼마든지 아담이 다 덮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만일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거는 죄의 행위를 지은 거죠. 다시 말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요한일서 2장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자, 봉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말씀은 곧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마귀의 속성에 들어간 거죠. 그로 인해서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거죠. 그 죄의 행위는 피를 흘리는 사망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피 흘리면 몸이 더럽혀지는 거라고 말했고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이 여자를 낳았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속하여 있는 것들을 먹고 그 세상의 것들을 낳은 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무엇을 해산할 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거룩함을 입었을 때,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었을 때, 믿음으로 정결함을 얻었을 때, 믿음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구원을 얻는다.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 즉 여자를 낳은 것은 세상의 것을 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세상이에요. 남자는 하늘, 남자는 하나님께 속한 세상, 여자는 마귀에게 속한 세상. 즉
남자는 생명의 열매요. 여자는 사망의 열매, 세상에 속한 열매, 죄의 열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꿔서 죄를 맺는 해산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는 해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해산을 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게 된다. 즉 딸을 낳지 않고 무엇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잊게 되어진다. 근데 왜 여자를 낳으면 두 이레 동안 부정하냐? 두 이레 동안 부정한 이것은 66일을 지내야 정결해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6일은 33일에 두 번 합쳐졌을 때 66일이 되어져요. 66일의 기간은 33일의 배입니다. 그런데 60이라는 숫자, 그 숫자가 알파벳 중에서 사멕라는 단어가 6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60이 알파벳의 15번째에 해당이 되어져요. 근데 이 15번째에 해당되어진 15라는 단어를 여호와 이름 중에 요드와 그 다음에 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숫자, 이것이 15에 해당이 되어져요. 사멧이라는 이 뜻이 갖고 있는 것이 의지하다, 전가하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방패라든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60이라는 단어와 6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 숫자, 인간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시고 우리는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어지셨다는 의미를 이 사메스가 갖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21절을 보면 제사장이 이제 속죄제를 할 때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각각 두 마리 염소 머리에 안수할 때 이것이 사메스라는 단어가 해당이 되어져요. 제사장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60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에게 축복의 권위가 주어지죠.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죄를 사하게 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첫째 죄를 사하게 할 때 그 모든 죄를 속죄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또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것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하게 된 것.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누구에 대한 방패? 우리의 원수 마귀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살해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멕라는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되어주신 거예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뭐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자로 오신 거잖아요. 육체로 오셨다는 건 남자이신 분인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와 같이 여자의 몸을 입은 거죠. 인간의 몸을 입은 거니까. 그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바로 66을 지내야 정결해지고
두 이레를 지내야지만 정결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의미가 왜 33이 두 번이나 곱해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일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지죠. 여자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어져서 아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함을 얻고 아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기간, 이것이 두 이레입니다. 한 이레가 아니라 두 이레.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진 것 같은데 이방인이 먼저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대인이 나중에 믿게 되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아들로 되어져서 정결함을 얻게 되어지는 기간이 얼마예요? 66일. 그래서 여자는 딸을 낳으면 여자를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정결해지고 남자를 낳으면 33일에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온전하게 정결함을 잊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이제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번제를 위하여 이제 제물을 가져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짚비들기 새끼나 산비들기들을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같이 우리 봉독하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더럽혀진 여인이 완전히 정결함을 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우리를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고 우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온전한 아들로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들처럼 유괴 제사장들처럼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됩니다. 피 흘림이 그 땅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아들이든 딸이든 낳았을 때 그 몸이 더럽혀지게 되어지는 거.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아들을 낳는 거는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그 더럽힌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더럽혀진 땅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여자를 뭘로 만들어요?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뒷부분에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로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죄를 짓게 한 사단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거를 그렇게
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게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이 아들과 딸을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의 모든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진 의미,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고 더럽혀진 땅이 정결함을 얻고 거룩한 땅이 되어지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3일 한 일에 또 66일 두 일에 이것이 가는 의미, 말씀 속에 있는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속하심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6일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모두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들을 낳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들과 딸을 낳은 여인의 그 규례에 대해 말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대속,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심도, 또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귀한 비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행위로 더럽혔던 우리 인생들이 죄의 열매를 맺고 여자를 낳고 딸을 낳아서 더럽혀지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모든 더럽혀진 땅을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아들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랑과 거룩함을 입은 해산의 축복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일회 동안에 또 두 일회 동안에 완전히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